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백신 관련한 소식들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금 뉴욕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이게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50명이 넘었고 완전 접종자는 55% 정도나 돼요. 그리고 1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가 지금 한 65% 상당히 높은 편이라 이제 맞을 사람들은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막판에 이제 70% 이상까지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연방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각종 인센티브, 각종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정말 굉장히 뜨거운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 그 백신 복권 얘기 우리가 지난주에 네네네. 했었죠. 네, 백신 복권, 백신 스크래치라는 거, 이거를 이제 했는데 그게 지난 한 주 동안만 딱 일주일만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한 주 더 연장을 해서 시행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주를 더 연장하겠다. 그래서 요거 딱 발표할 때 드는 생각은 아 1등 당첨자가 아직 안 나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500만 달러잖아요. 네네네. 그 생각보다 많이 안 맞았나 봐요. 이 기간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제 생각엔 전 접종 센터로 그러면 확대를 하면 네. 당첨자 그러게요? 나올 것 같은데 이제 10군데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놨었죠. 그래서 일주일 더 연장을 하면서 또 10군데를 새롭게 또 추가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게 적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보죠. 네. 그래서 뭐 아마 그때 말씀드렸던 게 퀸즈는 요크 칼리지에 가시면 되는데 지금 요번에 추가된 곳에 퀸즈는 없고요. 뭐 많이 아시는 뭐 자비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그 웨체스터 화이트 플레이스에 보면 웨체스터 카운티 센터 여기도 이제 한국 분들 많이 사시니까 이런 데 가시면 복권 받으실 수 있고 1등 당첨자 아마 1등 당첨자 나올 때까지는 계속 연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주일 더 연장이 된다는 거 꼭 가서 맞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큰 소식은 이제 쿠오모 주지사가 백신 접종하는 그 10대들. 네. 10대들이 지금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대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학비 면제 혜택을 주겠다.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풀 장학금. 아, 진짜? 네. 4년 동안 풀리 그 학비를 대고 그 학비에는 기숙사비, 그 다음에 식비,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그 지난주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대신 추첨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12살에서 17살 사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한 사람 중에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다 주는 건 아니고 요때 추첨을 해서 이제 순이라든가 큐니 대학교 이제 4년 전액 학비 면제 혜택을 주는 건데 그 5월 27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게 매주 수요일마다 추첨을 해요. 총 5주 동안. 그래서 수요일에 매주 수요일마다 10명씩 추첨을 한대요. 그러니까 총 50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50명에게는 학비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간에 이제 그 12살에서 17살 사이 아이들 중에 이제 백신 접종한 사람은 당연히 그 추첨 대상자가 되고요. 네네. 근데 이미 맞은 아이들이 있어요. 만약에 네네. 5월 27일부터 시행이었으니까 그 이전에 이미 맞은 학생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 뉴욕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본인이 맞았다라는 거 이름 등록하면 그 추첨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굳이 안 맞았고 미리 맞았던 학생들도 다 추첨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가서 이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웹사이트 들어갈 수 있는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가을학기 완전 대면 네. 수업으로만 온라인 수업 신청 못한다 이렇게 네네.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뉴욕시도 역시나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신청 아예 못하고요. 네. 뉴욕시도 전면 대면 수업으로 하고 교사들도 당연히 다 모두 출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뉴욕주의 12살에서 15살 접종률이 20%래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빠르게 올라오군요. 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굳이 뭐 온라인 수업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아마 전면 대면 수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농구팀, 네. 뉴욕 닉스가 닉스. 지난번 그 2차전에서 우승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어디죠? 호크스, 애틀란타였나? 그 호크스 팀하고 지금 1-1 상황이 됐어요. 음흠.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 근데 그 2차전 했으니까 1라운드 남았고 아직 계속 남았는데 뉴욕 닉스 팀이 뭐라고 했느냐면 뉴욕 닉스 팀 그 경기가 있는 날 그 우리가 보통은 그 백신 접종자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음흠. 근데 이 뉴욕 닉스 팀 자체에서 우리 농구 경기에 이제 앞으로는 100% 그 접종 완전 접종자들만 입장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백신 접종 안 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 갖고 오는 사람들 입장 못 한다는 거죠. 반드시 백신 접종. 왜냐하면 이거를 백신 접종자들만 받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 경기장을 100%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몇 한 뭐 일정 그 100%까지는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퍼 그 인원 제한이 있었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티켓 판매를 그만큼 많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백신 접종하는 사람,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 이유 때문에 앞으로는 농구 경기 닉스 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백신 접종 한 사람만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뉴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28일을 기해서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뉴저지도 이제 모든 실내 외에서 마스크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요 점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지만 뭐 만약에 그 본인 그 업체 뭐 식당이나 매장 같은 데서도 뭐 그 업주들한테 자유를 맡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매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주세요라는 거 이런 거는 뭐 각자 해라 이런 거고 뉴저지도 뉴욕과 마찬가지로 뭐 의료시설이라든가 교도소나 뭐 노숙자 보호소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시고 단 또 한 가지는 뉴저지 공무원들은 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은 아마 이제 하게 될 거고 마스크를. 네. 그다음에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뭐 이제 그 실내가 너무 좁아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가 충분히 안 되는 곳에서는 또 재량껏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뉴저지 주지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뉴욕과 뉴저지의 이제 백신 관련한 규제 완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